오늘은 찬송가를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. 4분의 3박자 찬송가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.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. 찬송가는 사성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음을 다 치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4분의 3박자 곡은 한 마디에 세 박이 들어가죠.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방금 연주했을 때 모든 음을 다 치지 않았거든요. 각 마디에서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만 양손을 다 연주해 줍니다. 처음 시작하는 음은 못 갖춘 마디인데요. 세 번째 박이죠. 그래서 찬송가 악보대로 모든 음을 다 쳐줍니다. 오른손 C플랫, 왼손 솔, 미플랫. 그 다음 음은 오른손만 쳐줍니다. 지금, 그 다음에 까 할 때 첫 박, 양손 다. 사성부 쳤습니다. 그 다음 G에서는 오른손 모두 다치고 한음 치고 또 다칩니다. 오른손 치고 사성부 치고 오른손만 그 다음도 세 번째 박 약박 다 쳐줍니다. 한음만 치고 사성부 오른손 단음, 사성부, 오른손, 소프라노만 치고, 사성부, 단음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줄 거예요. 천천히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. 제가 만든 악보에는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만 사성부가 그려져 있거든요. 두 번째 박에는 소프라노만 쳐주십니다. 악보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예비박 두 박 주고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더 쉽게 치는 방법은 첫 번째 박에만 사성부를 쳐주는 거죠. 대신 세 번째 박에 왼손을 꼭 쳐주셔야 합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이런 식으로 소프라노만 계속 연주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것은 멜로디가 끊기지 않고 쭉 쳐지는 게 중요한 거죠. 그 다음 4분의 4박자 찬양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왼손을 두 번 쳐줄 거예요.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찬송가 악보에 있는 그대로 왼손을 쳐주시면 됩니다.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박, 세 번째 박에 악보 그대로 소프라노 알토를 다 쳐주시면 되는데요. 어려우신 분들은 첫 번째 박에만 소프라노 알토를 쳐주시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박은 소프라노 단음만 쳐주셔도 됩니다. 이 찬양은 전주부터 한번 쳐볼까요? 전주는 찬송가의 제일 밑에 단을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찬양은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됩니다. 예비박을 세 박 주고 시작합니다. 시작하는 첫 음에서는 왼손도 같이 쳐줄게요. 하나, 둘,
셋. 3박인데 찬송과 반주를 하실 때 마지막 절에서는 4박으로 끝내주십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멘은 4성부 다 쳐주세요. 아멘이 2박, 2박이지만 아, 3박, 맨 3박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8분의 6박자 찬양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입니다. 8분의 6박자라고 해서 한 마디를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찬양이 처질 수가 있어요. 박자가 너무 느려지면 성도님들이 부르시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4분의 2박자처럼 생각을 하십니다. 너 성결키 위해 여기를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전주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. 하나, 둘, 하나, 마음속으로 하나, 둘 이렇게 박자를 세셔야 됩니다. 바로 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작. 음표를 많이 빼니까 훨씬 치기가 쉽죠? 8분의 6박자 이 곡도 마찬가지로 한 마디에 두 번 사성부를 치는 게 힘든 분들은 첫 번째 박 사성부 치시고 그 다음 소프라노만 쳐주세요.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없죠? 사성부를 다 치는 게 제일 좋지만 찬송가가 워낙 어렵다 보니 이렇게 빼고 치셔도 괜찮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로디가 귀에 잘 들리는 것이죠. 사성부를 다 치면서 더듬더듬 치고 멜로디도 잘 안 들리는 것보다는 멜로디를 다 쳐주면서 찬송가를 매끄럽게 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